제주도의 JJ 하우스입니다. 총 8개 동으로 아, 감사합니다. 저기만 사무실만 됩니다. 네. 여기 총 몇 평이? 예? 네? 몇 평이니? 여기 규지요? 1400평. 1400평. 구조는 똑같은 거고? 네, 구조는 똑같아요. 1층 구조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 2층 구조. 네, 좀 틀린 게 날짜에 따라 이제 저희가 예약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하루 이틀에 하니까. 네, 그래서 꼭 이 방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이제 가면 네. 배치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. 네. 좀 넓게 이게 좀 넓은데 2층보다 여기는 35평 그렇죠 네 투룸 전부 두 개 합쳐져 아니 이제 슬람 이 정도인데 지금 어. 사무실 같이 쓴다니까 사무실 같이 쓰면 괜찮겠네 쓰게 되면은 네. 좀 남기셨을까요 여기 사무실 한 몇 평? 장기면 기간이 1년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어요. 네. 아, 저희가 근데 아마 그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펜션 영업장이잖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받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공시률을 따져도 일반 사무실 임대하는 게 더 싸게 매기실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. 나중에 한번 했는 그럴 때 그거 이제 그저 고민 사장이 엄마가 통한 모양이야. 그래서 면세를 줄 수 있냐.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 있다고 통보 받아서 그러면은 서울에서 오시면은 우리가 직접 보고 보고 이제 결정을 할. 제가 그전에 협회에서 한번 와서 써봤거든. 잘 봤습니다. 하여튼 연락해서 어머니 전화번호 4773-0852 JJ 하우스 네 이름이 뭐? 조자룡 조자룡 룡? 네 여기는 1박 숙박 1박이라면 얼마 받으세요? 어디요? 펜션. 펜션이요? 위에 이제 큰 평수 같은 경우는 13만 원. 네, 평균. 네. 그리고 밑에 17평 같은 경우는 7만 원. 네. 그러니까 가족들 다 오는. 아마 금액이 이제 여름 성수기 지나면 올라갈 거예요. 지금 왜냐면 유류 값이 너무 뛰어갖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 금액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. 그래서 아마 저희도 올라가야 돼. 위에가 하루 1박 하면 16만 원. 위에요? 13만 원. 13만 원이면 뭐 호텔 가는 거다. 훨씬 낫네. 지금도 내가 여기 몇 동이에요? 8동. 내는 뭐.
있으니까 있고 여기는 힐링하는 힐링하는 센터 많네. 지난번에 우리 수면만 쓰지 않았어요? 제주도. 그죠? 거기 비하면 여기 훨씬 낫네요. 13만원. 응? 생기셨네. 난 영화배우인 줄 알았어. 그래요, 하여튼. 또 일하시는데. 네. 그래, 한번 더 연락합시다. 네. 수고하십시오. 네. 네. 네.